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공작하는 사람들,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로망인 집진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먼지를 모으는 집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청소기에도 그런 기능을 많이 적용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왜 좋은 청소기나 두고 왜 이걸 만드느냐. 공작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은 쓰레기 양이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 수준을 넘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먼지를 모아야 되는데 일반 가정용 청소기로는 용적이 모자라요. 뭐 공업용 청소기가 있지만 이 통에도 금세 다 가득 차버리겠죠? 그래서 미세먼지보다는 굵직굵직한 단위의 먼지와 쓰레기를 모으는 게 관건인데, 청소기 사이에 보조통을 마련해가지고 이 사이클론으로 그 통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을 이용한 집중기가 되겠는데, 사이클론 부속하고 모을 수 있는 통하고 지금 청소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집진기는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집진기와 청소기하고 뭐 탱크하고 이걸 한꺼번에 카트식으로 얹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널브러져 있으면은 사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카트에 다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쉽게 할수 있도록 카트 일체형 사이클론 집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진기는 아까 소개해드린 부속으로 가능하고, 카트의 주된 재료는 우리의 이제 근본 취지가 업사이클이니까 못 쓰는 팔레트, 나무 팔레트를 이용해가지고 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팔레트 나무를 다듬어서 청소기하고 먼지 모으는 집진통하고 사이클론을 얹을 수 있는 파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 하단에 자체적으로 굴러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요. 롤러 바퀴가 달려 있는데, 카트를 만들게 되면은 바퀴가 카트에 달리게 되니까 이게 좀 불필요하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하단에 있는 롤러 바퀴 부분은 빼내버리도록 할게요. 빼내고 팔레트하고 치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러 바퀴 부분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기하고 롤러 부위를 분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팔레트의 치수를 한번 맞춰 볼게요. 팔레트 파츠를 다 분해를 하지 않고 절반 부분만, 만들어진 이 구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절반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점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절반 부분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청소기가 맞는지 한번 재어 볼게요. 롤러 부위가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롤러 부위를 제거를 하니까 여기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트의 밑바닥이 되는 부분이니까 절반 부분을 잘라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지금 딱 맞네요. 팔레트 절반만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 커팅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해서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를 아래 위로 포개어 세워주면은 카트가 완성이에요. 저번에 팔레트를 분해하고 남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개를 지지해가지고 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선반 모양의 나무 두 개를 옆에 지지하는 기둥을 자를 건데, 980mm 두 개, 810mm 두개 해서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10mm로 두개 잘랐어요.
나머지 두 개는 손잡이를 달아야 되니까 조금 길게. 자, 810mm로 두 개 자르고, 나머지는 원래 길이 그대로, 980mm네요. 원래 길이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긴 녀석은 810mm의 선을 그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높이로 선반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선반 두 개를 네 개의 기둥에다가 피스로 체결해서 설치했어요. 길게 나온 쪽에다가 손잡이를 달고, 이 아래쪽에다가 롤러 바퀴를 달면은 선반은 마무리예요. 선반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집진기를 여기다가 이제 얹게 될 건데, 아래쪽에는 진공청소기가 들어갈 것이고, 위쪽에는 사이클론하고 집진할 수 있는 통이 상단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롤러 바퀴를 달겠습니다. 바퀴를 달았으니까 이제 이동이 용이하겠네요. 자, 손잡이까지 해서 카트는 완성했어요. 카트는 완성했는데, 다음 편 영상에서는 집진기를 조립을 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카트의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집진기 부속을 한번 얹어 볼게요. 다음 편에서는 이걸 조립을 해서 집진기를 완전한 완성품을 만들도록 할게요. 8079번님, 네. 사귄 지 51년 된 여자친구가 태어나 조금 남았어요. 제가 코스 밀어야겠다 라고 농담이잖아 말했는데, 여자친구가 밀어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집진기가 설치가 될 거고, 카트에 설치해서 한꺼번에 끌고 다니면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좋아. 꼭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결과물이 나와야 아름다운 시간이 결과예요. 왜? 네. 왜 자꾸? 아. 너무 싫어요. 떠드는 거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 말할 때는 웃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익명으로 네. 카트에 싣고 다니면 여러 곳에서 필요할 때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편리하답니다. 만나는 횟수도 적을 뿐더러 아는 건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완벽하게 설치할 이럴 때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봐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얼마나 집진이 잘 되는지 시험 영상도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남자로서 용건을 하나 가지고 다가갔었으면 좋겠다. 아, 호스텔부터 시작 얻어내야지만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때는 진짜 용기라는 어떤 재미가 있었다.